그렇게 시작되는 성광교회. 댓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사랑해요. 한국 기독교 역사 유산 순례 은혜의 발자취. 안녕하세요. 행복국 침례교회 출신 두 분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참여하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행복 침례교회 김호희철 목사입니다. 집사람 윤진현 사모님, 권사님 조옥현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남순정 권사님하고 이제 동서지간. 네, 사촌 동서지간이시고 순교자가 이제 세 분이 계시는데,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그 전치기호 목사님께서 옥사하시고, 또 6.25 때 남 그 전병무 목사님하고 남석천 성도가 총살당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거 좀 떨어지네. 아, 이 건물이 이제 그 최초의 교회 건물인 거죠? 그렇죠. 최초의 교회는 지금 이 땅이 그 전치주 씨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 기증을 해서 이제 초과 형태로 교회를 최초에 세웠고요. 그 초과 형태에서 이제 지금 이 건물은 울진 30년대 지금. 네, 30년대 지었는데 울진 업성의 그 병영 숙소. 아, 네, 그 숙소. 흐려버린 그 잘 부재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조립하다시피 해온 거예요. 해놓은 거고 지금 뭐 공공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옛날 그때 당시의 모습을 복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처음에는 여기 이제 낮았는데 지금 요번에 올리신 거죠? 네네, 계단 올린 거고. 그것은 이제 뒤에 논에서 물이 섬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아. 밑에 여름이면 물이 많이 차고 해서 계단을 올린 겁니다. 아. 네. 네, 들어가셨습니다. 네, 네, 한번 들어가십시오. 그 여기서도 예배를 저 언제까지 드렸나, 이게? 글쎄, 그거는 참 정말 모르겠고요. 장로님 어디서 예배했어요? 걸어.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는 지금은 강단이 저쪽에 있지만 네. 초창기 이쪽에 있었답니다. 이게 아. 그래서 이쪽에서 남녀 나눠서 남녀 이렇게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셔요. 이쪽은 남자, 저쪽은 여자.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크기가 그 이렇게 반이 나누어져 있죠. 네, 반이 나누어져. 이쪽에 있는 이 오래된 것이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썩은 걸 걷어내고 이제 새로 깔아서 그래서 절반을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네. 이렇게 기둥에 보시면 위에 있는 이 기둥들이 울진업성의 그 병영 숙소에 써있던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 여기에 상량식 때 쓰여졌던 한문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두 군데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풀어봤더니 순조 시대 때에 이게 세워진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영으로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0년 더 된 건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둥 하나만 교체를 하고 워낙 많이 썩어서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 교회 보면 숨겨져 있는 보물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교인들은 방공호라 얘기를 안 합니다. 방공호라 얘기를 안 하고 기도굴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굴인데 보시겠습니까? 아 예. 아 여기 10개 손잡이가 돼 있네요. 네. 지금은 굉장히 깊어요. 잠깐만요. 사다리로 내려가게 돼 있네. 이야.
기도굴이라기보다도 방공호. 방공호 겸. 그러니까 소리 안 나면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밑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고 원래 건물에도 여기 있었어요? 네. 원래 제일 처음에는 시멘트가 아니고 흙을 흙으로 돼 있겠죠. 흙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여름이 되면 물이 들어가니까 자꾸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데 이것을 주성병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에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많았나 봐요. 이게 굉장히.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제 주변에는 다 집들이고 이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막 시끄럽다 얘기 나오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주성배 목사님께서 기도를 이제 원래 있으니까 그것을 더 깊이 파서 시멘트를 이렇게 발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영적인 것을 체험한 아이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 목회자가 네, 많이 나왔구나. 네, 그래서 36명 나왔다. 36명이요? 네, 네. 30여 명. 네. 굉장히 많네. 그러니까, 시골교회에서 36명이면 어마어마하네. 이게 뭐예요? 6.25 때 저 기도하기 위해서 굴린 거 이게. 그전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 중에 하나가 6.25 때에 여기를 점령했던 그 인민군 장교 중에 여자 장교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 철수에 올라갈 때에 그분이 남쪽으로 귀순하려고 의사를 밝혔을 때에 그래 교인들이 이제 그 여자 장교를 여기에 숨겨놓고 이제 남한 국군이 올라왔을 때 그분이 남쪽으로 귀순해서 살려주었다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기도군이네. 그냥 기도하면은 총사 죽이니까 숨어서 기도하느라고 여기는 아무리 떠들어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목사님 우리 반사 교육 받으면서 저 사진 찍어놓고 쫙 걸어놓고 있고 그랬는데 다 없어졌네 그죠? 아니요, 지금은 공사를 하니까 지금 다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 이제 걸어놓겠지. 무슨 역사관 그렇게 진열장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해놓은 전시하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나중에 해놓으시고. 권사님도 여기 교회로 결혼하시고 나서 여기 다니셨었어요? 여기는 안 다녔죠. 시댁에 오면은 저기. 시댁에 오면 여기 뭐 작은 집들이 있으니까. 제일 처음 개척해 놓은 게 울진교회. 그 우리 가정이 제일 먼저 거리 나. 아 울진교회로. 아 여기. 우리 교회는 신림교회고. 아 신림교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용장 뭐 신림 이렇게 좀 나. 기성. 아 분립개척 1세대시고. 분립개척. 저희 사모님 여기 임직예배 사진이 있는데요. 네네. 예, 저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내려와서 네. 1년 만에, 1년 안 됐을 때. 언제 내려오신 거예요? 저희가 19년도. 네. 아. 추수감사절 때 내려왔는데. 네. 그때 이제 설득하고 해서. 네. 다 은퇴하실 연세에. 네. 그때 이제 임직식을 한 거예요. 36년 만에. 아, 이 교회에서, 행복교회에서 36년 만에 임직식이 있었던 거군요. 네네. 아, 이분이 네. 이영희 권사님이라고 앉아 계신 분이 네네 104살 때 돌아가신 지가 한 1년 반 아 최근에 네네네 되셨는데 네. 권사 직분을 받으시고 네. 너무 좋으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네. 이제 그 며느리 권사님한테 네. 웃으시면서 나도 이제 권사라고 이렇게 아, 하셨다고 하면서 네.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귀하시다. 아유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예. 아, 또 이거 들어볼까? 저희도 이게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네네. 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가 네, 네. 자그마한 교회지만 네. 다니엘 기도회를 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셔요. 네네.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기도를 네. 해야 되니까. 네. 물론 이제 뭐 연세가 많으셔서 못 나오시고 하지만 네, 네. 그래도 네. 오시는 분들과 아, 함께 아. 같이 기도하는 거 네. 네.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를 하시면 한 몇 분 정도 모이셔요? 한 7-8분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도 저런 권사님들부터 해서 같이 모이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저희 교회가 참 재미난 게 네.
저기 보시면 남색 자켓을 네. 입으셨잖아요. 네네, 남자분들. 네, 네.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이 더 많으셔요. 네. 와,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첫 해에 저희가 부임했을 때. 네. 찬양 축제에 나와서. 네. 이제. 아. 상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아, 그 복장이셔요? 아, 네네네. 아. 저기 서울에 계신 의사 네. 선생님이. 네. 저희하고 선교하시는 20년 정도. 네. 의리 선교 하시는 분이 이제 후원해 주셔가지고. 네. 임직식 때. 네. 다 선물로 이렇게. 자켓을 해주셨어요. 와, 네. 그러셨구나. 네네네. 와, 이 밖에 잘 살아보세 노래가 들리는데, 이거는 동, 주민센터에서 트는 겁니까? 아니요, 이 지역이 네, 네. 불이 많이 났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오면서도 이제, 보니까 산등성이가 네. 불이 타 있었어요. 저 이제 음악이 나오는 거는 네. 산 지킴이 아저씨들이 아. 늘 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아. 돌아다니시면서 아.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저희가 이제 네. 지난주에도 네. 세 분이 등록하셨거든요. 네. 네. 전도문이 이제 조금씩 열려지는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우리 그 행복침례교회 안에 들어가서 또 그 좋은 시간 우리 가지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여기 우리 주순석 장로님 뭐 생가가 바로 이 옆에 있다 그러는데 한번 저기래, 저거, 아 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는데요? 한번 아, 예, 옛날 추억을 한번 좀 그 예, 생각하면서 아, 얼마나 먼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말을 좀 붙여야지. 예? 주순석 장로 생가. 생가. 생가 하면은 그래도 참 그 우리가 예. 추억이 담긴 예, 곳인데 있었는데 예. 몇 살까지 사신 거예요? 주광성 목사 우리는 이게 나 어렸을 적에 예. 아이도 들어가기 전에 여기 사다 큰 삼촌 줬어. 큰삼촌 아, 그러니까 이제 큰 아드님이시니까 장로님이 어. 아버지가 큰 아들이니까 살다가 아, 그렇지 이제 울진으로 나가시면서 동창한테 죽은 거예요. 셋째하고 넷째하고 저기야 넷째거든. 분립 어, 둘이 울진 쪽으로 이제 저 그 분립을 하면서 이제 집도 이제 그렇지. 그 이, 물려주고 어. 아. 우리는 울진으로 가고 여기 이제 자동 삼촌 저쪽 또 좀 올라가 가지고 내 아들한테 다시 이제 재건축을 한 거기서 네. 여기 어. 사는 사람들 요거는 우리 이거 주광석 목사가 재건축한 게 아. 한 시대는 한 20년 되나 지금 누가 사세요? 네. 예. 지금 저 그 살진 안 하고 비운 집인데 어허. 주요셉이 집이에요. 주광석 목사님 동생 아, 주요셉. 아 그분이 이제 여기 사시다가 어. 이제 지금은 이제 여기 저 살진 않지만 이제 수련회 같은 걸 이제 와서 예. 좀 하고 관리하는 거지. 생각 관리를 하는구나. 아유 뭐 교회하고는 뭐 한 20m? 그냥 저 교회 그 예배 시간 딱 그냥 바로 그냥 대서 막 출발하시겠는데요? 옛날에는 저 옆에 집도 없었고 그 파란 집 네. 그것도 없었어. 어. 여기 교회 하나 달락이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그 재건축을 보도가 할 수밖에 없어. 이거 눈가하고 똑같잖아 안도리. 그러니까. 잠깐요. 그다음에 주순석 장로님 이렇게 고향교회 오셨잖아요 오랜만에. 네. 예. 오시니까 어떠세요? 아, 기분이 감회가 설이죠. 네. 옛날 생각이 아주 확 납니다. 아, 다 하나하나 기억이 나셔요? 그렇지요. 아. 여기서 나가주 자랐으니까 네. 새록새록 하죠. 네. 결국 그때하고 지금하고 세대 차이가 엄청 나니까 그때 얘기해야 지금 이해가 안 갈 거야. 그때 뭐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그럼. 좀 지내시던 그 뭐 친구, 동생, 선배 어. 뭐 이런 분들 뭐 지금 이렇게 저 그 가끔 뵙는 분도 있나요? 있죠. 아. 예. 여기도 지금 친구 둘이 아직 살아계시죠. 아, 내려오시면 좀 예. 만나시겠네요. 그죠? 전만주이하고 광보 뭐야 남광보라고 있어. 아. 주로 이제 주씨, 전씨, 남씨 뭐 전주, 이런 분들이 울진은 전주남이야. 그래서 남순정 권사님은 그래서 만나셨네. 하여간 뭐 참 이번에 불 나는 산이 저기잖아. 탔잖아. 아, 그렇네요. 집 쪽으로는 안 내려왔어. 그래도 많이 지금 바람이 저쪽으로 불어왔어. 복원이 많이 됐네요, 그래도. 동네 안 오고. 어. 나서부터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8살까지 여기 있어. 아, 8살. 네. 그 8살 때 울진으로 네. 이제 읍 쪽으로 나가신 거네요? 어. 아.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 먼저 울진 교회 개척회가 나가면서 우리 가정이 나간 거지. 이게 아. 우리 그, 가정이 나왔고 그때 울령도 계신 분인데 여전도사 한 분이 계셨어. 그분하고
그분 그 여전도사하고 동생인가 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울진교회 개척한 것은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분립개척이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예. 그 분립개척의 시초가 있었네. 그 당시에는 초창기 역사 보면은 오래된 교회들이 뭐 하면은 그 동네, 왜냐하면 예배들이 다니기가 너무 멀잖아. 시골 다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분립개척이야. 분립개척이. 그러니까 저 예천이나 저쪽 뭐야 문경 그쪽 점천 쪽도 보면 요 교회 중심으로 무슨 교회 뭐 무슨 교회 거기 다 분립개척. 그러니까 울릉도도 옛날에 영동구역 회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행정이나 모든 구역이 그래서 여기가 교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분립개척할 때 장로님 아버님은 이제 그 분립개척한 교회로 나가신 거지. 우리 성광교회가 원흥 성광교회 분립개척한 그, 것이 또 그 시기죠. 그 이제 이 원조를 아주 이어가지고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는 그때 우리하고 두 가정인가 세 가정 나갔어요. 아 오늘 이렇게 그 영동 지역의 이제 그 오지선교의 그 어떤 손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 울진의 행곡 침례교회에 이제 찾아와서 1917년 아 1907년에 이제 그 설립된 이 교회에서 우리가 둘러보면서 또 굉장히 그 선교의 그 현장을 좀 살펴보고 또 의미를 또 우리가 또 느끼면서 서로 이렇게 좀 그 새로운 각오를 또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남순영 권사님하고의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결혼 이제 옆에 이제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그 뭐 앞으로의 스토리가 굉장히 그 또 기대가 되기도 한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갖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행복 침례교를 통해서 또 아 우리 앞으로의 우리도 이제 선교를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도 좀 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곡교회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또 그 영상 촬영 중에 이렇게 입으로 설명하기는 너무 벅찬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그 전치규 목사님이 감목으로 10년 동안 일하시는 동안에 여기에서 전국 대화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요즘 말하면 심리교 총회가 열렸던 그런 교회예요. 동해안에 이쪽에 울진 쪽에 오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꼭 여기를 한번 들려서 한번 그 우리 침례교 역사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장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 중에 하나죠. 이제 용장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은 아주 농촌이라서 열악한 상황인 교회지만은 또 거기 그 의미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뒤를 이어서 그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유산 순례 은혜의 발자취. 와. 와.